네, 안녕하십니까. 깨면은 소대입니다. 이번에는 메이플 블리츠 X vs 메이플 스토리 원작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메이플 블리츠 X 모바일 게임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라는 직업군 그리고 역할군의 스킬을 비교하도록 할 텐데요. 메이플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있을 오픈 베타나 아니면 정식 오픈 때 메르세데스 스킬이 개편이 되었다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를 위한 비교 분석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킬의 총 개수입니다. 초보자 스킬은 총 3개 있고요. 1차는 없고 4차가 4개, 3차가 6개, 4차가 6개, 하이퍼가 2개입니다. 나중에 5차 스킬도 나온 만큼 5차 스킬도 나중에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작을 따라 했지만 그리고 블리츠 X만의 따로 게임성이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한 스킬도 보이고요. 그리고 블리츠 X에서 불필요한 스킬들은 제외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공격 스킬을 대부분 따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비교 초보자부터 하이퍼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스킬 중에 스타일리시 무브입니다. 스타일리시 무브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는 이동 스킬이었던 반면에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환한 몬스터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르죠? 원작에서는 메르세데스 본인이 이동을 하는 거였다면 블리츠 X에서는 내가 소환한 몬스터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 잘 리메이크 했다고 생각은 드네요. 두 번째, 엘프의 회복입니다. 지속적으로 HP와 MP를 회복하는 스킬이고요. 블리츠 X에서는 MP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대 타워 근데 이건 다르네요. 내 타워와 상대 타워의 체력을 최대치까지 회복시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상대와 나의 타워의 체력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약간 이건 잘 보고 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타워를 회복시키는 걸로 바뀌었다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왕의 자격. 그러니까 엘프의 왕은 선천적으로 빠른 몸놀림과 초보자 스킬인 만큼 메르세데스의 기본적인 패시브 효과이지만 블리츠 X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킬로 왕의 자격인 만큼 메르세데스 본인이 강해져야 되는데 본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환한 메르세데스 본인이 소환한 몬스터의 공격력과 체력을 올리는 겁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전 차라리 메르세데스가 공격 스킬을 썼을 때 그거를 좀 더 강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코스트를 줄여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뭔가 좀 더 원작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1차는 없습니다. 1차는 1차는 다른 스킬로 공격 스킬이 아니라 하스스톤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제이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2를 소모해가지고 화염구를 날린다던가 아니면 렉사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영웅에게 화살을 날려가지고 2 데미지를 준다던가 그런 식의 스킬이기 때문에 1차는 그렇게 변경되었고요.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인퓨전 데미지와 크리티컬 확률을 증가시키는 거지만 메이플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쌓아가지고 상대에게 고정적인 두 배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킬의 공격이 7이라 한다면은 스피릿 인퓨전을 쓰고 3 스택에서 1 스택을 제외하고 상대에게 14 데미지를 주는 건데 약간 좀 뭔가 그러니까 물론 스피릿 인퓨전의 코스트가 1이라서 그렇게 막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은 별로 안 받지만 그리고 원작에서는 크리티컬이라는 확률이 따로 있지만 블리츠 X에서는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리메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 잘한 것 같아요. 차시 드라이브 전방에 다수를 밀어내고 공중으로 띄웁니다. 띄운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면은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밀어내지 않고 적을 제자리에서 띄울 수 있습니다. 라는데 많이 아쉬운 게
블리츠 X에서는 데미지만 입히고 녹백만 하고 그 다음에 띄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원작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차시 드라이브로 밀고 띄우고 추가 타를 넣고 다시 또 밀고 띄우고 추가 타를 넣고 해가지고 라인을 클리어하는 게 되게 좀 라인을 클리어하는 콤보가 되게 많은 반면에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좀 아쉽고 그리고 개편이 된다면 차지 드라이브가 먼저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스트를 2, 3으로 낮추고 상대를 띄우는 걸로 한다면은 그리고 연계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럼 연계 추가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 샷으로 보유 스킬을 변경하는 연계도 됩니다. 파이널 샷의 위력이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차라리 그러니까 고유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카드로 연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좀 많이 아쉬운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차 프로스피어 신입니다. 관통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블리츠도 마찬가지로 관통을 하죠. 일직선을 발사를 해서 그러니까 고정피해 22의 고정피해를 주는 건데 뭐 괜찮은 건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스킬이 액트 카드 이미지 원작에서의 아이콘 이미지는 나선인데 비해서 카드의 이미지는 그냥 화살 꼬챙이 그냥 달팽이랑 도라지 꼬지를 본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파이널 어택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그러니까 스킬 사용한 후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애초에 파이널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든 영웅 모든 무언가의 공통적인 스킬이지만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파이널 어택을 가진 메르세데스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죠? 스킬을 시작할 때마다 적의 몬스터에게 7피해를 주는 어택의 3스택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스킬을 시선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랜덤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 상황에서 3스택 그러니까 스택 하나를 소모해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걸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작이랑 블리츠 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원작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반면에 블리츠 X에서는 내가 스킬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타워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 라인을 디펜스 하기 위해 아니면 라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몬스터를 소환을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만화예요. 그 만화를 소모해가지고 스킬 또 시선해가지고 상대 몬스터에게 또 7피해를 또 줘야 되고 하는 게 좀 많아요. 파이널 어택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뭔가가 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스킬을 시선할 때보다 내가 만화를 몇 칸 소모할 때마다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게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칸인가 10칸이 있는데 10칸 중에서 2칸을 만화 게이지 2칸을 소모할 때마다 상대 몬스터에게 7피해를 주는 파이널 스택 3에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3차입니다. 스트라이크 듀얼 샷. 매우 빠른 속도로 날립니다. 그리고 대상은 일정 확률로 기저 상태가 되고 기저 상태인 적에게는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차지 드라이브, 유니콘 드라이브, 레전드리 스피어 랜팅 엣질, 레스 오브 엔릴 등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계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기절 확정이고 데미지는 주는 거고 되게 아쉽죠? 개편이 되어야 할 카드 두 번째입니다. 차지 드라이브에 이어서 스트라이크 듀얼 샷 같은 경우에도 기절 상태 좋아요. 기절 상태에 추가 타 데미지 이거는 추가 타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에 위협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삭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연계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연계는 차지 드라이브를 썼다. 차지 드라이브의 뒤에 이어가지고 스킬 쓰는 거의 코스트를 낮춰주는 거 아니면은 공격력을 높여주는 거 기만 해서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코스트를 낮춰주는 걸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차지 드라이브를 쓰고 스트라이크 듀얼 샷을 쓰고 그 다음 리프 토네이도로 쓰고 그런 식으로 스킬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킬의 연계가 안 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필드 클린도 쉽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메르세데스의 특성상 계속해서 콤보를 넣는 거잖아요, 스킬의 콤보를.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준다는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워터쉴드입니다. 분명 힘을 빌어 일정 시간 동안 물의 보호막을 발동시키고 보호막은 받는 데미지의 일부를 흡수하고 상태 이상 그리고 모든 속성 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이나 상태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해제하는 게 없고 그냥 타워 피격 시 타워 피해를 무시합니다. 5번 정도 무시를 하는데 타워보다는 저는 차라리 몬스터에게 워터쉴드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면이라던가 에어본이라던가,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본, 수면, 그리고 뭐 녹백 효과라던가 아니면 뭐 따로 뭐 도트 데미지라던가 그런 걸 다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물론 워터쉴드가 있는 상태에서 녹백을 시키면은 워터쉴드의 스택이 깎이고 녹백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워터쉴드가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몬스터의 효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격을 5회 무시하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해요. 몬스터에게도 좋긴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워터쉴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태 이상 내성이랑 속성 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블리츠X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이거고요. 유니콘 스파이크, 생소련 유니콘을 소환해 다수의 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약화시킨 대상은 아군의 모든 공격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니까 전체 몬스터에게 피해를 주지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약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니콘 스파이크도 원작을 잘 따르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연계 스킬이 없네요. 연계 스킬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요. 아니, 아쉽습니다. 이것도 연계 스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지 브레이크, 그러니까 아니면 유니콘 스파이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차지 브레이크, 뭐 그 다음에 뭐 스트라이크 듀얼 샷이라던가 아니면 데몰리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 공격력을 1로 변경하고 상대방을 띄우고 그 다음에 띄웠으니까 추가타? 오줌 추가타 먹이고 그 다음에 기절시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니스 로어, 영구적으로 회피 그리고 스킬 사용시 불의 힘을 빌려 일정시간 동안 공격력 상승 그리고 연계의 스킬 사용시 공격력 추가로 상승, 그냥 공격력의 4가 상승이 됩니다. 이그니스 로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스킬도 스킬이지만 스킬 플러스, 그니까 메르세데스의 스킬 플러스 몬스터의, 그러니까 아군 몬스터의 공격력 플러스 이렇게 오른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연계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거 추가타, 그러니까 공격 스킬끼리 추가타 연계가 된다면은 이그니스 로어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이킥 데몰리션, 차지 드라이브를 공중으로 띄웠을 때 사용하는 연계 스킬이다. 공중으로 뛴 적을 향해 보이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갔죠. 근데 일단 결국에는 하이킥 데몰리션도 공중에 띄웠을 때 사용하면 훨씬 더 센 스킬인데 비해서, 근데 하이킥 데몰리션 같은 경우에는 공격량 체력이 증가한 점 못 사면 처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물론 한방 스킬로 상대방의 몬스터를 처치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연계가 너무 없잖아. 솔직히 연계가 너무 싸그리 무시한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쉽네요. 리프토네이도 화살을 난사하며 뭐 120만의 점프력이 필요하고 120 이상의 점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연계가 또 가능하다. 근데 그냥 속도를 매우 느리로 변경하고 20에 피해를 주고 고유스키 15초 동안 커스 드라이브로 변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 고유스킬의 연계, 고유스킬과 연계는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고유스킬 연계가 안 좋지. 그래, 매우 느림이랑 피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연계 스킬을 왜 고유 스킬과 연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유 스킬을, 그러니까 15초 동안, 그러니까 고유 스킬이 말씀드린 게
하스스톤의 제이나가 영웅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코스트 2를 소모해가지고 사용하는 화염구 같은 건데, 아 그거를 변경해가지고 효과가 발동된다, 연기 효과가 발동된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고유 효과가 변경된다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연기를 넣었으니까 나는 뭐. 근데 중요한 건 리프 토네이드만, 리프 토네이드랑 스킬 하나 더 있어요. 스킬 하나 더, 그것만 그러니까 고유 스킬이 바뀌고 연기 효과가 되는데 나머지는 없으니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디펜스 브레이크. 적의 방어율 및 속성 내성을 1절불 무시하며 공격하고 크리티컬 최대 데미지가 증가한다. 보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로 보스마스 동일 데미지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워가 될 수 있다. 타워, 그러니까 타워의 모든 스택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타워가 가지고 있는 타워와 관련 있는 모든 마법 그런 거 전부 다 제외하고, 뭐 상대 타워의 방어력을 낮춘다던가, 상대 타워에 대한 데미지를 좀 더 강화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네, 일단 바뀌었어요. 많이 저게 스택을 모두 파괴합니다. 상대 스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 타워에 대한 스택이랑 그리고 상대 타워에 대한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아쉽네요. 그 물론 디펜스 브레이크의 효과도 좋아요. 스택을 모두 파괴하는 게 정말 좋아요. 메르세데스 자체만으로 스택을 본다면 워터쉴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워터쉴드가 은근히 길어요. 다섯 번 때리는 게. 그래서 스택을 제외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그러니까 원작 스킬을 따르자면 상대 타워의 모든 스택을 제외하고 거기에 플러스 상대 타워에게 주는 데미지가 2배 증가한다던가 0.5배 증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추가 탈을 넣을 수 있게 한다면, 필드 클린,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중 뛰고 필드 클린, 그 다음에 디펜스 브레이크로 아군 몬스터에게 타워를 빨리 때릴 수 있게, 타워의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4차 라이트닝 엣지입니다. 전방을 향해 순간적으로 이동하며 경로 적 다수를 공격합니다. 보스 공격시 일정 시간 공격당한 보스와 충돌을 무시한다. 추가로 거스트 다이브의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킨 패시브가 있다. 인데, 그러니까 전방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한 거리 내에 있는 적들을 데미지를 주는 건데, 전장을 번개와도 같은 정도로 주의 최대 3명의 적을 찌릅니다. 최대 20의 적을 주고, 나쁘진 않을 거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번개와 질주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섹스만의 고유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스킬을 누구한테 쓸 수 있는지, 누구한테 데미지를 주는지, 그러니까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질주에 최대 3명을 저기 20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질주한다라는 말을 듣고, 내 라인에, 그러니까 A라는 라인이 있는 내 몬스터에게 라이트닝 엣지를 써가지고 내 아군 몬스터가 라이트닝 엣지를 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터치기를 눌러가지고 그 라인에 있는 몬스터에게 라이트닝 엣지를 먹여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건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것만 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질주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라인에 있는 몬스터에게 라이트닝 엣지를 부여를 해서 그 몬스터가 라이트닝 엣지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아쉬운 카드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레전더리 스피어, 도약과 동시에 전설을 창에 떨어뜨려 다수적에 공격을 한다. 방어력 일정 수준 동안 낮춘 효과와 함께 크리티컬 판정으로 적중한다. 그리고 연기 효과 17의 데미지 추가로 비용 감소. 그러니까 제가 연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비용 감소인 거예요. 비용 감소. 그러니까 레전더리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감소로 인해가지고 연계를 한다는 게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쉬운 게 모든 카드의 비용을 1감소시키는 거니까 아쉬워요. 전 차라리 추가로 핸드에 스킬 카드 비용, 그러니까 추가로 핸드 말고 추가로, 그러니까 다음 스킬 카드 비용을
1 또는 2 감소시키지만 1 이하로는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라고만 해도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레세데스의 일단 기본 컨셉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킬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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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과 스킬 간의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추가 데미지 추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만 그러니까 비용만으로도 뭔가 해준다면 그것도 연계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비용 감소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카드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의 모든 카드 비용이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 추가로 다음 스킬 카드의 비용을 그러니까 내가 패를 뽑아도 돼 덱에서 패를 뽑아도 되는데 내가 내 패에 스킬 카드가 없는데 연결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카드를 일단 그 카드를 써야지만 내가 그 다음 카드를 뽑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스킬 카드를 하면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네, 롤링 문설티입니다. 차지 드라이브 저걸 띄웠을 때 사용하는 연계 스킬. 이것도 연계 스킬인데 그냥 데미지네요. 데미지 기절. 네. 원작에서는 기절 효과도 없는데 비해서 기절 효과를 주네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기절을 몇 초 동안 시킵니다가 필요한데 기절을 몇 초 동안 시킵니다도 없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엔시언트 스피릿 일정 시간 동안 가오를 받아 데미지 HP 증가시키며 영구적으로 이글스로의 회피 시간을 상승시킵니다. 데미지가 없고 그냥 HP 회복인데 범위네요. 물론 그러니까 엔시언트 스피릿 이외에 다른 스킬들이 버프 스킬 제외 버프랑 스택 스킬 제외하고 나머지 스킬들이 연계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데미지 증가가 높고 한다면은 엔시언트 스피릿에서 데미지 증가를 빼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엔시언트 스피릿의 체력을 낮추고 체력을 10으로 낮추고 데미지를 2나 3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원작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바꿔야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원작을 따라가지 않고 블리치 X만의 뭐 카드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겠죠? 아마도? 이슈타레어링은 정말로 잘 만들었던 사람인데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물론 패시브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패시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데미지 효과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더라도 그냥 빠른 눌러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블리치 X 같은 경우에도 눌러가지고 6초 동안 2초의 피해를 2회 피해를 입히는 30회 발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슈타레링 같은 경우에는 원작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내가 터치를 해가지고 발사 시점을 바꿀 수 있어요. A라인 갔다가 B라인 갔다가 C라인 갔다가 C라인 갔다가 또 A라인 갔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슈타레링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오른쪽 바꾸는 게 힘들죠. 쭉 쏘다가 바꾸고 오른쪽 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살짝 있고요. 괜찮은 스킬이라 생각해요. 하이파이입니다. 레스 오브 엘릴 연계 스킬 사용하면 1초씩 줄어듭니다. 전방의 적이 모두 퍼붓습니다. 블리치 X에서는 궁극기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필드에 모든 몬스터 처치를 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내 카드를 쓸 때마다 어떤 카드 상관없이 내 다른 카드를 쓸 때마다 레스 오브 엘릴의 비용이 감소하지만 6보단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뭐 4개를 소모해야지만 딱 적정 용량 적정 코스트인 6이 되고요. 6이 아니더라도 근데 6 말고는 더 이상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개를 써도 6개를 써도 더 이상 6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가 그래서 벨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연계가 없어요. 연계가 전 차라리 궁극기보다 원하는 걸 그러니까 궁극기보다 차라리 연계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계기가 없고 그러니까 비용 감소. 그러니까 연계기를 사용하면 저시간 동안 감소된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연계가 아니라 그냥 레스 오브 엘리레인 고유한 그러니까 블리치 X의 레스 오브 엘리레 고유한 스킬이기 때문에 아쉽다.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러니까 비용 감소 같은 경우는 연계기로 넣어가지고 연계라고 따로 능력을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메르세데스 안에 그런 걸 넣는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나서 아쉬운 거죠. 하이퍼 엘비쉬 블레싱입니다. 스탠스 상태가 강화되고 공격이 크게 증대한다. 이거 스탠스 되게 중요합니다. 원작에서도 스탠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블리치 X에서는 스탠스에 대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스탠스는 나중에 있을, 그러니까 직업군도 있겠지만, 직업군만의 스킬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일곱 넉백.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메르세데스가 에어본, 그러니까 원작에서의 스킬이 상대, 그러니까 공중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에어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라인에서 B라인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의 스킬을 스탠스 효과가 있다면은 스탠스 효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스탠스 효과까지 부여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스탠스 효과가 원작에서의 스탠스 효과처럼 블리치 X에서도 스탠스 효과가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블리치 X만의 스탠스 효과로 녹아들게 했다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없어요. 좀 많이 아쉬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뭔가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상대는 몬스터를 띄우고 상대 몬스터를 다른 라인으로 이동시키고 상대 몬스터를 넉백시키고 기절시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스탠스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뭔가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밀고 띄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스탠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스탠스 효과. 그러니까 스탠스 효과가 있는 스킬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탠스도 스택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몬스터가 한번 방어했으면은 그 다음 스킬도 뭐 한번 방어하고, 스탠스 효과가 좀 3스택이 있다면은 세번 방어할 수 있는, 3번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나쁘진 않을 텐데 없으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구현을, 그러니까 뭐랄까 RPG만의 고유한 명사 같은 게 있잖아요. 스탠스, 에어본, 넉백, 그러니까 수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있을 텐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뭐 블리치 X만의 고유한 스킬 카드입니다. 로얄 어드밴스. 그러니까 내 필드 위에 있는 레벨이 가장 높은 몬스터랑 상대 필드에 있는 레벨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 그 몬스터만 놔두고 나머지 몬스터를 터치하는. 뭐 SS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블리치 X만의 고유한 스킬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현재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밸런스 형태 뭔가, 그러니까 밸런스 형태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얄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필드 클린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필드 클린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것 같네요. 로얄 오더. 선택한 몬스터에 침묵시킵니다. 침묵이 되면은 공격력이나 체력 증가 효과 몬스터가 가진 효과 몬스터, 그러니까 체력 증가나 공격력 효과가 가진 몬스터 상태가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디버프 효과인데, 효과의 능력은 좋아요. 효과의 능력은 좋은데 좀 더 다른 스킬로 리메이크를 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블리치 X만의 스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뭐 나름 아쉬움이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물론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근데 다른 스킬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침묵을 줍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로얄 오더라는 새로운 스킬을 만들지 말고 다른 스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스킬의 효과가, 아 침묵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스킬인데 한다면 그 스킬에 침묵 효과를 넣어가지고 현실 준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블리치 X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X만의 마지막 스킬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스킬의 이름이 좀 애매해가지고 리턴 투 에어렐로 바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추가 경험치 얻을 수 있다는 건 X를 하고 에어렐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에어렐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1필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거라서 리턴 투 에오랄로 스킬 카드의 이름 바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리턴 투 에오랄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정말 좋아요. 상대 덱 맨 위로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만약에 코스트가 7코스트 몬스터로 소환했는데 나는 그냥 리턴 투 에오랄로 상대 덱 위로 맨 위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다시 또 7코스트를 내야 되는데 5코스트 간의 갭이 있잖아요. 5코스트 안에 저는 또 다른 몬스터로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갭이 좋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오랄 통해 가지고 좀 더 뭔가 실력 차이가 나는 그런 카드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전부 다 네. 메르세데스의 스킬 비교를 했습니다. 블리츠 X와 메이플의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그 블리츠 X가 좀 더 블리츠 X만의 게임이 그러니까 블리츠 X만의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만의 그 뭔가 좀 끌어내기 위해서 스킬을 리메이크한 게 되게 많이 보였고요. 근데 좀 더 아쉬웠던 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킬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를 다른 컨셉으로 바꾸어 버려가지고 좀 더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총평은 이렇습니다. 원작 메이플 스킬이 블리츠 X만의 스킬로 바뀐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원작 메이플 컨셉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메르세데스의 원작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냥터에서의 원작이라고 한다면 컨셉이라고 한다면 상대를 밀고 띄우고 원작 스킬을 쓰고 계속해서 스킬을 퍼붓는 계속해서 스킬을 퍼붓는 듯한 느낌이 강한 반면에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너무 밸런스적이고 단일 공격이나 아니면 상대를 기절시키는 류의 공격이 좀 많은 만큼 좀 많이 아쉬웠다 이랄까요. 네, 뭐 여기까지 블리츠 X와 스토리 미플 스토리 원작 비교했습니다. 슬래비가 어떠셨나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메르세데스 이외에도 카이린이라든지 팬텀이라든지 플레임 위자드 오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